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학원 탓,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어때?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자, 오늘은 조동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동사. 기본적으로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외우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앞에 우, 수, 구, 마, 마. 우스꼬마이. 이게 조동사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문법 시간에 조동사 배우면 뭐 뒤에 동사의 원형 나온다. 이런 거 가르치지 마시고요. 지금 중요할 것은 기본적인 뜻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잠시 이 화면을 멈춰놓고요. 이걸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비동사 이렇게 있죠? is, are를 비동사라고 하죠. am까지 포함해서. 비동사 다섯 개 있는데, 이거 have to, has to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메인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렇게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먼저 암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동사 해석할 때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사는 뒤에 나오는 동사와 함께 해석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해석하면, 할수 있다, 허락하는 걸 이러거든요. 아니요, 허락할 수 있다. 자, 비동사는 비동사 뒤에 나오는 것과 한 세트다. 아, 조동사도 있네? 그럼 이렇게 한 세트다. 응? Will be possible. 가능할 것이다. Should ask, 요청해야만 한다. May help. 도와줄지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전명구 두 가지 뜻. 자, 전명구의 두 가지 뜻 말해 보세요. 말해 보라고. 그렇죠. 시골에 있는 시골에. 자, will send 보낼 것이다. 사람 사물 사형식이죠. 뭐뭐에게 뭐뭐선 나에게 많은 편. 자,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 47페이지입니다. 그 교수는 in class. in class는 뭐예요? 수업 중인 이런 뜻입니다. 교실 안에서 그럼 덜을 붙여야 돼요. in the class요. 자, 그 교수는 in class. 수업 중인 can allow. 허락할 수 있다. 그 소년이 문제를 푸는 것을. 여러분 눈치 깠나요? 우리 앞에서 나오는 명령문이나 투부정사나 ing 있죠? 아, 짚고 들어갈까? 여러분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면 해석 어떻게 한다?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면 해석. 뭐뭐 해라 명령문 투부정사나 ing로 시작할 때 해석하는 방법 뭐죠? 이거 기억 안 나신 분은 가서 보고 그 문장을 연습을 하고 오셔요. 반드시요. 그 다음 to be나 being으로 시작해. 해석 어떻게 한다? to be나 being으로. 아, 기억이 안 나요? 어쩐다고? 연습하라고 가서. 여러분 눈치 깠겠지만 1형식부터 5형식에 나오는 문장을 가지고 계속 만들고 있어요. 계속 반복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책의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물론 더 좋은 장점이 있죠. 응? 잘생긴 선생님이 있었다?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장점은 반복이 저절로 된다. 그냥 하시면 된다고. 아시겠죠?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뒷부분으로, 앞부분으로 가가지고 다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시작합니다. 2번 갑니다. My younger brother, 나의 동생. At the repair shop. 수리점에 있는 must help. help입니다. 직각동사, 사역동사, 해석의 특징. 늘가니가로 해석한다. 그가 수리하는 것을 그 차를. 그가 선생님은 슈탈 말해야만 한다. 사람 삼을 뭐뭐에게 뭐뭐을 사람 삼을 뭐뭐에게 뭐뭐을 동사에 주다. 슈드텔 말해야만 한다. 그녀 아들에게 아주 놀라운 진실을. 더컷그 요리사는 with much food 많은 음식을 가지고 있는 must give 주어야만 한다. 그 불쌍한 아이들에게 poor 불쌍한 poor 불쌍한 약간의 빵을 내일 night 내일 밤에 오버갑니다. 그 교수는 그 나무 뒤에 있는 메이시 볼지도 모른다. 메이 뭔 말일지도 모른다. 그 학생들이 달리는 것을 꺼내야 되겠죠. 이게 전치사잖아. 자, 어디서 꺼내야 된다? 전치사 앞에 동사는 앞뒤 그를 향하여. 문장이 끝났네. 47페이지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어를 암기. 자, 조동사 갑니다. 조동사 그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동사를 딱 시작했다, 그러면 조동사를 암기하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시 이 부분을 참조해서 여기를 해석을 한다. 주의요. 자, 우선 이것만 이렇게 연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Be going to easy. 말해보세요. 쉬울 것이다. Have to ask. 무슨 뜻? 요청해야만 한다. Able 만들 수 있다. 방문할지도 모른다. 불가능할 것이다. 도와줄 수 있다. 지금 조동사 연습하잖아요.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합니다. 투부정사로 시작했다? 해서, 뭐뭐 하는 것은, 여러분,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천천히 이렇게 말로 끊어가면서 해도 되고, 빨리 할 필요가 없다니까? 예? 하다 보면 누구든지 될 수가 있어요. 구문독해 못하는 학생들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20년 동안?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요. 익숙해지면 빨라집니다. 투부정사로 시작했다? 앉아있는 것은, 그 창문 옆에, 2시간 동안.
is going to be easy. 쉬울 것이다. 문장이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오타를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The people, 그 사람들은 in the world, 세상에 있는 요청해야만 한다. ask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근데 이렇게 사람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왔다. 그러면 요청하다, 요구하다. 요청하다, 요구하다. 요청해야만 한다. 그녀가, 그녀에게 상관없습니다. 돕도록 the sick, 아픈 사람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형용사에다가 더를 붙여요. 그러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the sick, 아픈 사람이죠.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어째요? 잘생겼잖아요. 그러면 the handsome 이러면 돼요. 그러면 the handsome, 잘생긴 사람들 이러면 된다니까요. 어때요? 저보면 또 떠오르는 단어가 또 하나 있죠? 그렇습니다. intelligent, 지적인, 똑똑한, the intelligent, 그런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이런 만들면 돼요. The beautiful, 아름다운 사람들. The young, 어린 사람들, 이렇게. 3번 갑니다. ing로 시작했네. ing로 시작했다. 투부정사는 ing, 뭐 하는 것은. 도와주는 것은 그 숙녀를, 어떤 숙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만들 수 있다. 그녀를 행복하게. 여기서 끊어야 돼요. 그녀를 행복하게. 그 요리사 in the kitchen 부엌 안에 있는 메이시 방문할지도 모릅니다. 채널 서울에서 서울에 있는이 낫죠. Every day 3일마다 to make 만드는 것은 that 그들이 마시도록 많은 물을 in the desert 사막에서 자 desert 사막입니다. desert 사막 사막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desert 자 going to be impossible 불가능할 것이다. My grandmother 나의 할아버지 도와줄 수 있다. 나의 아들이 말하는 것을 영어를 매우 유창하게. 7번입니다. 그 남자는 만들어야만 한다. 그 숙녀가 start for 무엇을 향해 출발하다. 출발 광주를 향해 출발하도록 at 6. 6시에 내일 아침에. 그 선생님은 is able to get 뒤에 사람 나왔네. get 뒤에 사람 나오면 시키다. 시킬 수 있다. 그들이 풀도록 그 어려운 문제를 그 숙녀 내 옆에 있는 has to make 만들어야만 한다. 그녀가 공부하도록 영어를 5시간 동안 자 가르치는 것은 ing로 시작했죠? 가르치는 것은 사람 삶을 우리에게 영어를 every Sunday 일요일마다 어려울 것이다. 그 선생님 in the classroom 교실에 있는 may give 줄지도 모른다. 사람 삶을 뭐뭐에게 뭐뭐를 동사해 준다. 우리에게 5권의 책을요. 끝났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보다 단어를 암기하는 것.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페이지 수를 모르겠다 그러면 이걸로 보면 돼요. 아, 조동사의 3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여러분 조동사는 대부분 학생들이 다 알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왜? 학원에서 여러분 시험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죠. 맨날 문법적 내용만 가르치기 때문에 뒤에 동사의 원형이 나온다. 이런 걸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문법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문법은 좀 있다 해도 됩니다. 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멈춰가지고 해보라니까 연습만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멈춰놓고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페이지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요. 자, 투부정사로 시작했네. 뭐뭐 하는 것은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시면 뭐뭐 해라. 운동하는 것은 일주일에 3번. 이제 이 표현 알아야죠. 양심이 있으면. 그죠? 일주일에 3번, 4번, 4 times, 5번, 5 times. Can be good. 이게 한 덩어리야. 좋을 수가 있다. For the health. 건강에. ing로 시작했네. 가르치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영어를 will be difficult, 어려울 것이다 in the future, 미래에는. 지금도 어렵죠? 아닙니다. 쉽습니다. The policeman, 그 경찰관은 next to the window, 창문 옆에 있는 make him 올지도 모른다. Here, 요리, 내일.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것도 부사다. 이렇게 끊어주는 게 좋겠다. 4번 갑니다. 그 소년, at the back of the class, 그 교실 뒤에 있는 show는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 낯선 사람에게 길을. 외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길, 방법. 투부정사로 시작했다. Take A to B, A를 B로 데려가다. 데려가는 것은 아픈 아이를 병원에 병원까지 힘들 것이다. 이 hard요. 비동사 뒤에 나오면 여러분 힘든 어려운이란 뜻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6번 갑니다. 6번. ing로 시작했다. Playing computer games for 3 hours. 3시간 동안. 날마다 be able to bed 이게 한 단어죠. 못 말할 수 있다. 나쁠 수가 있다. for eye 눈에. 마시는 것은 두 잔의 우유를 매일 아침 have to make 만들어야만 합니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8번 갑니다. My teacher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공부하는 것을 영어를 every 2 days, 이틀마다. 9번 갑니다. The doctor in the hospital, 병원에 있는 충고해야만 합니다. 우리 오형식에서 다 이거 배웠던 겁니다. The patient, 환자가 not to stop, 멈추지 않도록 흡연을요. 다시요. 그 의사는 병원에 있는 충고해야만 한다. 그 환자가 멈추지 않도록 흡연하는 거 뭐요? 흡연하지 않다고 그러면 또 죽으라는 소린가? 이것은 여러분 낯을 빼는 게 좋겠네요. 충고해야만 합니다. Stop smoking, 흡연을 하라고요. 10번 갑니다. 나의 엄마는 should keep, 유지시켜야만 한다. 그 소녀가 공부하도록 영어를 1시간 동안. 11번. You, 너는 must not, 뭐뭐 하면 안 된다. Get 뒤에 사람 나오면 시키다. 너의 아들이 여행을 하도록 around the world, 전 세계를. 끝났네. 뭐 해야 된다고? 단어를 암기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꾸준히 앞다리, 뒷다리,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꾸준히 해보시라고요. 그냥 적으라니까, 적으면 충분히 된다니까요. 100% 보장합니다. 여기는 PT 봉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